최근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대흥행에 주가까지 폭등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던 넷플릭스. 그런데 한국 언론들에게 문매를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뉴스 ER문 시작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최근 넷플릭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고? 잘 나가는 오징어 게임, 국회에서 혼쭐 나는 넷플릭스 등등 이 기사 제목들만 봐도 후털덜합니다. 아예 넷플릭스 먹튀라는 낙인까지 찍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수들에 의해서 이 알문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뭔가 숨기고 있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넷플릭스에게 한국 언론이 따져 묻는 것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작자들과의 수익 배분 문제. 두 번째, 세금 문제. 세 번째, 통신 대기업과의 망 사용료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을 담고 있고 심각한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논쟁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넷플릭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넷플릭스가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수익 배분을 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알아볼게요. 정말 그런가요?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그 제작비에다가 10에서 20% 정도의 확정 수익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대신 저작권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창작자들이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언론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유통을 책임지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하는 비용들까지 전부 넷플릭스가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각종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진행비를 써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요. 기생충 같은 경우 아카데미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쓴 돈이 3천만 불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에미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워드들을 돌면서 결국은 에미상으로 골인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넷플릭스가 다 됩니다. 에미상을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을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왜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넷플릭스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에미상을 휩쓸고 있다던데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정말 넷플릭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넷플릭스의 계약 조건이 정말 사랑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흥행에 실패를 해도 창작자나 제작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관객을 700만이나 동원을 했는데도 제작사가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비율을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손익분기점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손익분기점은 순수한 제작비에다가 홍보 마케팅 비용을 다 얹어가지고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영화에서 손익분기점 넘는 영화 과연 몇 편이나 될까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제작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넷플릭스는 흥행 실패에 따른 손해를 창작자나 제작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대신 확정 수익을 최소 10%를 줍니다. 100억이 들면 10억, 1000억이 들면 100억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입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지상파들은 그럼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요? 회당 5억짜리 드라마를 찍는다면 회당 3억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창작자나 제작자들이 알아서 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광고 완판이 되어도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도 거기에 따른 수익 배분은 거의 없었고요. 심지어는 재방송을 할 때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랑 계약하면 무조건 순수익이 생기는데 이 지상파에 납품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라면 당연히 넷플릭스랑 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지상파의 갑질 때문에 한국 창작자들은 과도하게 PPL에 의존하게 되었고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무리한 촬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률이 낮아지면 그나마 약속한 제작비도 안 주려고 조기 종영을 하는 방송국들도 있기 때문에 쪽대본의 관행을 없앨 수가 없었죠. 저작권을 중시하는 그런 관행도 VOD를 팔아서 이 부족분을 메꿔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잘 안 팔리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를 떼먹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위험을 떠안고 창작자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요구하는 것은 원가도 보장해주고 확정 수익도 주면서 대박이 났을 때는 그 이익도 나누는 그런 유통사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 천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마치 요즘 한국 언론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대장동 이슈와 비슷한데요. 성남시가 5,500억이나 되는 돈을 확정 수익으로 먼저 챙겼는데도 나중에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득을 본 것까지 왜 가져오지 못했느냐고 주장하는 상황. 이것은 한국 언론이 그렇게 사랑하는 시장 자유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주장 아닐까요? 네, 두 번째 주장도 알아볼게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순수익을 줄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8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면서요? 이 부분은 넷플릭스를 옹호해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 대비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비난만 들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20년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 총액은 4,155억 원, 그리고 투자금은 3,331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차액이 824억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이 88억 정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좀 납득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800억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구글의 경우 작년에 추정되는 영업이익만 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56억 원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의 추징금이 얼마다 라는 그런 기사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넷플릭스는 내년 한국 시장에 5,5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88억여 원의 영업이익에 60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 영업이익의 60배가 넘는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 언론은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요? 그래도 내년에는 좀 제대로 세금을 내서 추징금 받는 수모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 망 사용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이 비판은 좀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얼핏 듣기에는 인터넷 망에 너무 많은 트래픽을 주고 있으니까 돈을 더 내라.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주장은 인터넷 세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망 중립성을 깨자는 주장입니다. 이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세상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불리는데요. 유무선 통신망을 갖춘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그 어떤 컨텐츠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터넷 기업들을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통신망은 전력이나 철도처럼 그냥 플랫폼으로 중립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임의로 간섭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오로지 망의 양 끝에 있는 소비자들이 모든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원칙으로 오랫동안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망 사업자들은 발달된 인터넷 기기들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트래픽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망에 투자하는 비용은 자기네들만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를 좀 분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사용자는 그 양에 따라서 비용을 더 내고 있지 않느냐. 페이스북 같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 하나 때문에 다른 개인들이 그 교통체증을 겪어서 되겠느냐. 그만큼 망을 건설할 테니 페이스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둘 다 맞는 주장 같은데요. 이 사용량이 많은 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차별이 시작되면은 중립성이 흔들리게 되니까
망사업자가 완전 갑이 돼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는 돈을 많이 낼 테니 나는 정말 좋은 망을 깔아달라 이런 주장도 성립하게 되죠. 빈익빈 부익부가 인터넷 세상에 고착되는 겁니다. 또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망에 간섭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교묘히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2년에 KT가 삼성 스마트 TV의 앱을 차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도요. 처음에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콘텐츠 기업들이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비용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무제한 요금제 같은 걸 개발해서 데이터 많이 쓰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망 사업자들의 주장에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쪽 다 설득력은 있지만 왜 한국 언론들은 망 사업자들에게 좀 더 우호적일까요? 사실 넷플릭스 비판 기사의 요지는 망 사용료를 더 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주장일까요? 성수대로는 한국 언론들에게 묻습니다. 예전처럼 통신망을 공공이 다 제공했다면 한국 언론은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통신 3사에게 묻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컨텐츠 사용료에다가 막대한 데이터 비용까지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더 부과하게 되면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습니까? 망 사용료를 기업한테 받아내면 데이터 이용료 좀 깎아주시나요? 소비자 이중 부담의 현실을 애써 가리면서 통신 3사와 언론이 합작해서 결국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게 막대한 망 사용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에 그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독점하고 그 독점의 힘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5G가 실제는 5G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뉴스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한국 언론은 이런 걸 파헤치는 일엔 게으르면서 손쉽게 넷플릭스만 공격하는 걸까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트래픽을 덜 발생시키는 기업이고요. 캐시 서버 등을 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망의 부담을 덜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의 비판은 좀 만만해 보이는 회사에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도로나 철도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고 많은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미래에 망사업자들이 모두 민영기업이라는 상황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도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알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